지난 겨울 충청북도의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역대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때 잠깐 지났었어요. 주부들께서 계란 달걀 사기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잘 커버를 해서 많은 불편은 그래도 좀 없었었는데 역대급 피해였다. 도대체 이번에 피해가 어느 정도였길래 역대급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먼저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이제 핫 이슈이다 보니까 예. 이 AI 고병원 예,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전 사실 체감하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좀 묻혀 있다는 느낌을 예,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값이 좀 인상됐네. 그 정도만 알았지. 그 어떤 피해의 심각성 정도는 몰랐었는데요. 예.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농장 11곳에서요. 예.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발생 어떤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해 12월 음성군 금황읍에 한 메추리 농가에서 처음 발생을 한그 AI는 올해 1월에 삼성면에 있는 예. 그 종오리 농장을 거쳐서요. 2월에는 충주에 있는 어떤 그 역시 그 종오리 농장인데요. 거기까지 또 확산이 되었고 예. 그 이후에 3월에는 충주의 토종닭 농장 네. 등두 곳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예. 그 발생 농장을 포함해서 그 인근 지역의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예. 총 41개 농장 가금류 323만 마리. 323만 마리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하. 보상 규모로 따지면요, 예. 1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제일 처음엔 11곳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했고 지금 40여 곳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323만 마리면은 어마어마한 개체수거든요. 지금 얼핏 잘 그려지지도 않는데 발생 농가를 해보면 발생 농가 빈도에 보면 살처분한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뀐 그 방역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아, 예. 이전까지는요, 반경 그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0m, 아니 500m 500m. 또는 800m 안에서만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예. 그 3km까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겨울에 예. 정부가 그 방역 지침을 바꿔가지고요,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도 살처분하도록. 그러니까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졌군요. 3km 하면 크죠. 그러니까 그 반경 범위 안에 있는 농가들은 다그 가금류를 다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AI가 발생했던 지역이 음성, 충주, 괴산이었는데요. 예. 이 지역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더 피해가 예, 맞습니다. 컸군요. 그런 점이 밀집한 있습니다. 지역인데다가 살처분할 반경조차 넓어졌으니 한 군데만 터졌으면 그냥 그쪽 일대는 전부 다 매몰 처분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상황. 어쨌든 지금 날씨가 기온도 좀 오르고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발생했다 뭐 이런 소식들은 조금 잠잠해진 느낌입니다. 충청북도만 요번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건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조류독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감은 보통 겨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 이제 봄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어떤 확산세는 많이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이번에 조류독감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피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 규모가 크진 아, 않았는데요. 그 그랬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방역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고요. 예. 다만 그 이번에 그 계란값이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랬죠. 부분에 있어서는 좀어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계란값 구매에 있어서 좀 약간 지출이 좀 컸을 수는 있긴 조금 했지만 예. 불편했었죠. 예. 하지만 그 2016년에서 2017년 그 사이에도 그 AI가 유행을 해서 아, 그때 큰 피해를 심각했었어요. 입었었는데 예. 그때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323만 마리나 살처분했던 역대급 두 번째 큰 피해 상황이었다. 뭐 이런 상황인데 농가들의 피해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란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지고 농가 수입에서는 약간 그게 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예. 이런 관측도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산란 중추의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하, 예.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산란 중추 이게 뭔가 좀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그게 닭인데요. 닭이 6주에서 12주 령인 닭을 산란 중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 나이, 그러니까 요 연령대에 그 산란 닭도 다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다시 입식을 하려면은 닭을 키우려면 그 닭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닭의 가격이 현재 너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상황이군요. 아. 현재 생산비가 너무 증가했다. 그래서 농가의 어떤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업계 관계자의 말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농가의 어떤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막을 수 없다면 줄일 수는 없을까? 스마트한 어떤 농법들이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15일 목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